자, 그러면 저희 빨리 이제 가봐야죠. 교보직군의 김광훈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유, 잘 지내셨죠? 아, 예. 네.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네. 예, 정말 예,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부장님인데 숫자로 말씀하시는 분이죠. 예, 네. 우리 뭐 전승지 그 위원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예, 뭐 개인적인 예, 개인적인 어떤 스케줄이 있으셔서 예, 오늘 예, 잠깐 예, 자리를 좀 비우게 됐네요. 네. 자, 그러면 뭐부터 좀 저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부장님? 예, 일단 뭐 제일 그 궁금해 하시는 게 예, 증시일 테니까 예, 증시 같은 경우에 보셨겠지만 나스닥은 상승하고 3대 지수 중에 나머지 S&P랑 다운 하락했는데요. 재료가 네. 이 증시가 보였듯이 재료 역시 혼조세인 재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살펴볼 것 같은 경우 크게 한 4개 정도만 간단히 살펴보고 예,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금리는 일단 동결했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긴급 매입 PPP라고 하죠. 프로그램. 예,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유로 증액했고 9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LTR로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연장하는 그런 부양안을 내놨는데요. 네. 어차피 이게 11월 달에 라가르드 ECB 총재가 미리 다 이걸 중심으로 부양을 하겠다고 내놓았기 때문에 예. 시장은 뭐 기대를 당연히 했었었고 그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예예 반응은 되게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제 ECB도 한 게 결국 연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는 제로 금리로 저금리 낮춰놓고 그다음에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으로 각국 이제 국채들 사주고 예, LTRO라고 저금리로 은행에 대출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거 해주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런 예, 기조로 가는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PP라는 걸 어쨌든 공식적으로 5천억 유로를 증액하는 거를 의결했죠. 예, 예. 예. 결국 돈 푼다는 거죠, 유럽도. 아, 예. 지금 더 푼다는 계속 풀고 거죠. 있고 더 푼다는 더 푼다. 예, 예. 덕분에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유럽 주변국들이라고 하죠. 스페인, 포르투갈, 뭐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데 금리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네. 보시면 금리가 말도 안 되게 낮은 상황이거든요. 얼마예요, 국채 금리가?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마이너스 금리로 왔고요. 10년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0.02% 정도고 그다음에 그리스나 이태리 정도는 0.5%대에서 0.6%대 정도. 네.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도 0.02%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말도 안 되네요. 예, 사실 미국 10년물 금리랑 비교해 보시면은 엄청 낮다는 거 아실 수 있는 네. 예, 그 정도 상황까지 온 상황입니다. 네. 예. 예. 이러면서 예, 시장은 기대를 했으나 예, 기대치에 부합하게 하면서 별 시장 자체는 큰 제로로는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었는데요. 좀 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네.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도 부진한 것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네, 부진한 이유를 심해졌으니까. 대해서 예, 해석을 해보면은 네. 첫 번째 일단 미국 지금 엄청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봉쇄 곳곳에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실업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보통 이게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해가지고 저번 주 수치가 이번 주에 나오는 건데요. 저번 네. 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추수 감사절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루가 이제 신청할 날짜가 적으니까 아. 예, 실업수당을 신청한 숫자가 적어들게 되거든요. 집에 가느라고? 예, 그럼 이제 그거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밀렸다가.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좀 많이 늘어난 그런 경향도 있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좀 늘어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뭐 요즘 이슈죠. 미국 부양 합의, 부양책 합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예, 문신 장관이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예, 시장은 뭐 환호하기도 하였으나 예, 그 뒤에 또 언제나 그렇듯이 민주당 인사들 예, 뭐 좋은 말 안 나오면서 또 혼조세 보이는 모습이 네, 그냥 원론적으로 뭐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나 봐요. 예, 근데 이게 해결돼야 될 게 결국은 지금 최고 이슈되는 게 책임 보호 조항이랑 주정부 네. 주 지방 정부 지원 네. 문제인데 네. 보면 지금 크게 세
의견이 나뉘는 게 세 가지잖아요. 공화당, 민주당, 지금 백악관 세 가지인데 이 핵심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지금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입장 바꿔서 책임 보호 조항도 해주고 주정부 지원도 해주자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맥코넬 중심으로 가고 있죠. 책임 보호는 들어가야 된다. 근데 주정부는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제 초당적 부양책 합의 얼마 전에 내놨던 책임 보호는 뭐예요? 책임 보호라는 게. 책임 보호라는 게 이제 코로나가 엄청 많은 상황에서 이제 소송이 이제 많이 발생할 건데 그 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기업들이 이제 버틸 수가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가들에 대해서 이런 책임 조항을 면제해 주자는 면제해 주지 않으면 소송 계속 가고 가고 하면서 경제에도 안 좋다. 그러니까 기업가들 입장에서 코로나에 관련된 소송은 면제해 주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 중심되는 세 개가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주 예산이랑 연계해서 가자고 하는 건데 지금 18일까지 연장해놨기 때문에 시간 아직 조금 있어서 조금은 예, 더 서로 의견 일치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그 문유신 장관의 언급이 있었으나 진척이 그렇게 확실하게 있었던 징후는 안 보였다. 예예. 뭐 예. 상품 흐름을 좀 볼까요? 간밤에? 예. 상품 흐름 간단히 보시면은 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별로 딱히 큰 변동성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다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 변동성이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연말 장세 분위기 때문에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 처음에 주간 고용 지표 나쁘게 나오면서 시장 실망하게 하락해서 출발하긴 했으나 그 뒤에 문우신 장관 발언 나오면서 한번 환호했고 그 뒤에 등락 흐름 보이다가 결국 백신이 이제 뭐 영국, 바레인, 캐나다, 사우디 등 계속 속속 우리도 맞겠다고 승인되면서 하방을 받치면서 나스닥은 상승했고 다우와 S&P는 하락하면서 별 특징 없이 마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종목들도 보니까 애플이 1.2% 올랐고 아마존 0.0% 보합이었고 알파벳도 뭐 약보합,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 그다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테슬라가 3.7%로 꽤 많이 올랐네요. 예, 뭐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요즘에 뭐 부동산 오르면서 서울 집값은 뭐 오늘이 제일 싸다는데 게시판 보니까 막 그런 말도 있더라고. 테슬라 주시면 오늘이 제일 싸다고. 네. 그 정도로 뭐 유증을 하든 뭘 하든 뭐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 밀릴 때마다 즉각 사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3대 지수가 이렇게 혼조세 계속 보이는 게 뭐 특히 뭐 어떤 재료 때문에 뭐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유동성 측면에서는 보시면은 17년도에도 그랬었는데 보통 유동성 볼 때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하다하다 이제 암호화폐까지 많이 유동성이 많이 들어갔는데 2017년 18년 초까지 그랬죠. 예예.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전혀 비트코인이라든지 유동성 측면에서 아직도 풍부한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주식이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그 등락권 보이는 것도 유동성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정리라든지, 뭐, 이런, 각계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 좀 달라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어제 뭐,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 발언도 나왔던 것 같더군요. 아, 예.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EU랑 협상하러 가 있는데, 브렉시트 그, 무역 협상에 대해서. 예. 가기 전부터 사실은 좀, 호전적인 태도로 발언을 하고 갔었는데요. 역시나 다를까. 예,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각의 노딜을 준비하라고 말을 했다고 했고요. 예, 그 다음에도 뭐 합의는 계속 하겠지만 크게 뭐 기대는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했고, 만약에 합의를 뭐 브렉시트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쪽은 호주식 관계로. 예, 호주식 관계는 뭐예요? 크게 보면은 지금 호주식도 있고 그 얘기가 나온 캐나다식이 있는데요. 네. 캐나다식. 네. 호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제적인 기구. 그러니까 WTO 같은 게 아주 얕은 EU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고, 네. 예, 그 다음에 캐나다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자유무역협정 외에 관계 맺는지 서로, 예,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호주식으로 간다는 건 더더욱 EU와 거리를 떨어뜨리겠다. 더 느슨한 관계 설정을 한다. 예, 그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달러 지수가 또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래도 조금 오르다가 어제 또 떨어졌는데 뭐 달러가 하락한 거는 뭐 달러 자체 그것도 있겠지만 어제 ECB 회의에서 ECB
그 기대치에 충족하는 결과 나오면서 좀 그동안 기대했던 그 유로화가 좀 뭐 좀 더 가는 그런 모습이 강세 유로화가 가니까.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유로도 그 달러 그렇게 막 계속해서 약세되는 거 용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아, 예. 어제 같은 경우도 22 네. 총재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가 되게 너무 낮다. 근데 물가가 낮은 게 환율이 물가 낮은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따라서 환율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한 상황인데 네. 사실 그 말은 계속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은 특별히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오히려 제가 어제 장을 볼 때는 어제 보면 상품 가격들이 좀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되게 많이 올랐죠. 예, 예. 유가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르는 상황을 보면은 사실 라가르드 총재가 그 기자회견 하는 동안 좀 올랐었는데요. 그게 이제 상품이 오르려면 사실은 달러화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네.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라가르드 총재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뭐 어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오히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예, 오히려 유가가 올라버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라가르드 총재가 뭐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유로화를 약세를 만들겠다 이게 꼭 맞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금은 좀 떨어졌군요. 예, 예, 금은 뭐 살짝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뭐, 금리는 장기물 금리로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뭐 미국에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혹시 뭐 부동산이 엄청 호황이었군요. 미국 집주인들이 천조 원을 또 벌었습니까? 아, 예, 뭐 지금 뭐 유동성 풀리면서 미국도 네. 얼마 전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모기지도 그렇지만 30년 내 뭐 최대 부동산 호황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유동성의 힘을 계속 느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뉴스들이 있으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통상 정책에 예, 뭐 강경파들이 발탁됐다는 뉴스도 있고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 통상 정책에 강경파가 발탁이 됐다. 아 예, 예. 이게 대중 강경파. 예, 예. 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무역 대표부. 예, 무역 대표부에 대해서 이제 새로 이제 그 지명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아, 중국 사람이에요? 예, 예, 그리고 오히려 중국계인데도 네. 예, 중국에 대해서 되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묘하네. 아, 네. 네. 예. USTR의 대표를 내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계였고. 네. 근데 그 중국계라면 당연히 아, 중국이랑 이런 뭐 잘해보려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 대표 중국계는 중국에 굉장히 또 강경한 입장이라고요. 옛날에 우리 옛날에 저기 뭐야 병자호란 때도 보면 네. 있잖아. 그 통역관인가 역관 아, 그런, 네. 그런 아씨들이 네. 더 안 좋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 아, 그래요? 통역 제대로 안 하고 막. 응? 아 그래서 응?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해해야 됩니까? 예, 어쨌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네. 그 중국에 대해서 네. 강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약간 뭐 의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큰 기조 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뭐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여실히 드러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뉴스들까지 교보증권의 김광훈 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김광훈 부장님 다음에도 또 뵙기로 하고요. 네. 어떻게 뭐 크리스마스 계획은 없으시죠? 아, 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계획을 세울 수 있나. 아, 크리스마스 모자가 참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푸근한 인상이신데. 네. 예, 크리스마스 때 한번 또, 네. 고즈음에서 한번 또 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등산 가시면은 저기, 검단산 가다 보면. 검단산. 아이도. 아이도에서 네. 패딩 따뜻한 거 하시고.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김광훈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